자, 잘 봅니다. 왼쪽을 건드리나 안 건드리나? 다 엎어도 되겠는데? 해적이다. 다 엎어자. 해적이에요. 반갑네. 1코 안 나오죠? 잘만 불안이다. 항해선 남바와 와, 선배 봐. 이걸 쓰고 다음 돈에 요거 쓸까? 지금 필 작업 이거 가지고 이거 쓰는 게 좋은데 그 다음 때 급속에서 영능을 써야 돼. 맛있다. 영능? 오케이. 갑니다. 천벌도 좋다. 답복이 몇 금인데? 4급? 에이, 진짜 빠르죠. 나 이제 3급인데. 해적의 기운을 따라라. 난 4개 하면 안 져요. 4개 완전 자신 있어. 이건 확정인데. 원래대로면 이거거든? 근데 상대가 해적이니까 이걸 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. 원래대로면 급속 쓰고 가는 건데 다음 턴에 6코가 있으면 이게 무조건 많은데 지금은 이거 내고 가는 게 좋을 수 있어. 꼬아서 필드를 먼저 전개해야 돼서 지금 4턴이라 지금 여기서 압박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. 이거 씁시다. 6코 뽑아봅시다. 어제 추억점님 고맙습니다. 오케이. 그러면 요거 내고 이거 잡아버리면 그거 끝났어요. 26일인데 아직도 진배거인 실화인가요? 이번 달도 전설 못 찍겠네요. 아니요, 제가 좀 핫을 안 해서 그렇지 금방 찍어요. 근데 다키스 던전으로 핫을 못 해서 그렇지 금방 찍어요. 뭐죠? 어? 뭐죠? 잠깐만. 이게 뭐죠? 아니야. 느조스 1등왕에서도 있었고 패치스도 있었단 말이야. 바파 섞고 쓴 해적인데 오른쪽 기대값은 내가 좋아. 코스도 많이 올려놨고. 지도에 나온 곳이 여기군. 가이드와 칼날의 이름으로. 이거 못 때려? 비룡? 뭐지? 근데 진배 형님 어제 많이 더우셨나봐요. 방금 영상 보니까 엄청 더워서 그러시나 막 성질내시던데 설마 고작 게임하는데 화내신 거 아니죠? 그럴 리가요. 여기다 휘둘근데 확실히 좋아 보이는데. 선장 같은 거 나오면 또 이상해지거든. 이게 이거 뚫린단 말이야? 잠깐만. 미치꼴. 뭐죠? 뭐죠 이거? 아 잠깐만 왜 나한테 이런
뭐죠? 5 데미지 비니까 죽진 않아? 이제 뭘 하는 거야? 뭐지? 갈고리와 칼날의 이름으로 천벌 비중 좋았다. 뭐지? 이 덱에 필력은 없을 것 같아. 바파도 쓰고 뒷골목 바우저까지 쓰는데 필격까지 있을 리는 없어. 필격은 없는데 그러니까 하수인 템포로 약간 좀 해적 섞어지면서 약간은 좀 중후반 지시까지 주는 건데 이걸 안 칠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. 안 치면 만약에 영능의 박미록스 쓰면 정당하기 때문에 와 설마 박미를 쓰 뒷골목 방어제약자도 있잖아. 모르는 거야. 그런 맛이야 스크림이요? 뭐죠? 이거 정리 안 되거든요? 실수인가요? 소돌? 아닌데? 뭐죠? 14, 9. 끝났죠? 뭐죠? 어쨌든 4급에서 3급은 이렇게 가면 됩니다. 이런 해적 전사를 만나면 이길 수 있어요.